네, 8월 22일 아침엔 묵상.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디안 대첩입니다. 민수기 말씀도 이제 뭐좀 막바지에 거의 다다랐다고 볼수 있습니다. 민수기서에서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또 등장하는데, 그 중에 모세는 이 민수기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.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또 빼내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고 가시기 때문인데요. 오늘은 이 모세가 그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. 미르바의 그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. 형인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또 모세도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하나님 오늘 본문 이첫 구절에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. 그런데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.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이 모세와 미디안 사이에는 또 하나의 또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.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의 그 기원은요,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라고 하죠. 이제 그 다음 아내인 그두라를 이제 또 아내로 맞이하는데, 이 그두라가 낳은 아들 중한 명의 이름이 바로 미디안입니다. 이 이름이 거기서 출발하죠. 그리고 모세가 40세 때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죠. 살인을 저지르고 그의 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다가 바로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,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혼인을 하고 이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. 특별히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어려운 험난한 행군을 시작할 때, 이 모세는 그의 처남인 미디안 사람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자고 권하기도 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, 어떻게 보면 먼 친인척 같은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서로 대적한 맞닥뜨린 이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. 바로 민수기 25장에 보여지는 이 시딤에서의 바알 브올 사건, 그 사건이 그들을 원수지게 만들었습니다.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그 계략 때문에 모압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, 그러면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그녀들은 거짓 신들을 제사에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신들을 또 예배하기까지 합니다. 하나님 앞에 명백한 반역이고 또 십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행위를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. 이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해서 그들을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. 성적인 유혹과 또 거짓말로 교묘하게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닌 바알을 섬기게 했다라는 이유입니다. 출정에 앞서서 이제 각 지파에서 인원이 차출이 됩니다. 지파마다 꼭 1,000명씩, 그래서 12,000명의 군사가 동원됐다고 기록하고 있죠. 당시 이스라엘의 규모를 놓고 비교하면 그리 많은 숫자가 동원된 것은 또 아닙니다. 그리고 반대로 이 31장 뒷부분에 나오겠지만, 그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얻은 전리품, 그 전리품의 가축 숫자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, 이 가축 숫자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니까 미디안의 병력 규모를 이 전리품으로 대략 가늠해 봐도 12,000명보다는 뭐 적게는 몇 배,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하나님이 왜 12,000명이라는 병력을 준비하셨냐? 이런 병력을 준비하신 데는 또 그리고 이 모세의 일생의 마지막 전쟁으로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모세를 대표해서 이집트를 나왔던, 출 이집트 했던
이 가나안 1세대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또 불평을 내뱉었고 또 눈앞에 적들을 보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. 모세 또한 또 그런 연유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.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. 이 모세가 이제 이 지휘하는 이 마지막 전쟁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제를 눈앞에 둔 이 새로운 세대들, 기존의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그 이전 세대가 보여줬던 불신과 또 그로 인한 수많은 실패들, 그것들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이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동안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이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그 더러운 행위들을 털어내버리는, 말 그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전쟁이 바로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. 이 전쟁에는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함께 출정하게 됩니다. 이 비느하스는 이 바알 부올 사건 때 시므온의 지도자였던 시므라와 또 미디안 여인 고스비, 그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향해 창을 가지고 한 번에 그들을 죽이며 그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민족 전체에 대한 벌을 거두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.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가 원래 호전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그런 그의 중심을 아시고 민족 대학살을 그로 인해 멈추게 되셨던 거죠. 하나님은 또 비느하스에게 오늘 전쟁에 출정할 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참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. 참전한 부대의 숫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적고, 그런데 무기도 아닌 성물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선뜻 뭐 어떤 전쟁을 좀 이해했을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지만, 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0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.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울 때에 나팔을 불어라.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 하나님의 나팔을 들고 출정한 12,000명의 군사들은 곧 승리하게 됩니다. 뭐 어떻게 승리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들이 승리하게 되죠. 이 미디안의 남자들은 모두 다 죽고 또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을 처단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. 미디안의 다섯 왕이 죽게 되는데 이 중에 가운데에 있는 이름인 수르라는 왕은 나팔을 들고 참전한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던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아버지입니다.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. 이스라엘을 물리칠 좋은 계략이라며 이 바알 부올 사건을 알려주었던 장본인이 바로 발람입니다. 미디안을 원수가 되게 했던 단초,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로 물들게 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.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오늘 이 전쟁은 부모 세대에서 보여준 불신과 두려움을 버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, 나팔을 불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. 짧은 전투 기록입니다. 하지만 다시금 이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의 원 초대 지도자가 없었, 이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될 이 가나안 정복의 큰 여정 앞에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의미 있는, 말 그대로 대첩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요즘 이 한산이란 영화가 참 유행을 하죠.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라고 하는 한산도 대첩입니다.
임진왜란 참 조선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 현실 속에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막강한 일본 수군에 맞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냈던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전쟁의 어떤 이큰 판세를 뒤바꾸거나 그 이후 전쟁 이후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킨 그러한 전쟁을 흔히 대첩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. 한산도 대첩이 그랬고 또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.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됩니다. 우리는 이 싸움 앞에 때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무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이겨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나는 비록 이기지 못하지만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맞서야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 훗날, 먼 날, 내 인생의 역사에 오늘 이 작은 승리가 내 삶과 내 신앙을 바꿔 놓았다, 자부할 만큼의 대첩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.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대첩이 연거푸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